아이폰 12 프로 맥스, 미니 이렇게 2종의 애플 스마트폰 국내 사전 예약일이 다음 주 금요일인 13일부터 시작해 19일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공식 출시일은 11월 20일로 예상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이 일정대로 나갈 것 같습니다. 1차 출시국의 경우 11월 6일 사전 예약이 시작되어 11월 13일 공식 출시가 이뤄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나오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일찍 받아보는 거라 큰 불만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애플이 두 번에 나눠 제품을 출시하는 관계로 예전만큼의 폭발적인 인기는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 반대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반과 프로 모델은 이미 사전 예약이 끝나 실제 제품을 받아보고 사용했던 유저들의 리뷰들이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카메라 성능은 좋은 점수를 주고 있더라고요. 특히 사진보다는 동영상 촬영에 좋은 점수를 주는 것 같은데요. 특히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세한 리뷰를 올리는 유튜버도 있는데 사진의 경우에는 노트 20의 손을 들어줬고 영상 촬영은 아이폰 12의 손을 들어주는 유저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프로 모델의 경우에는 손떨방은 드론에 장착하고 촬영했을 때 진가를 발휘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는 센서 시프트 OIS를 탑재했다고 하죠. 이는 빠르게 움직이며 촬영할 때 고가의 짐벌을 사용한 듯 부드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인지 해당 성능을 경험해보고 싶은 유저들이 13일부터 진행되는 사전 예약을 많이 기다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반과 프로 모델보다 미니와 프로 맥스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밌게도 남은 두 개의 제품은 가격이 극과 극입니다. 시리즈 중에 가장 저렴한 미니와 가장 높은 프로 맥스가 출격 준비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에 어떤 고민이 있더라도 이것 아니면 저것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직성이 풀리는 단짠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이도 저도 아닌 맹숭맹숭함을 싫어해서 기대를 더하게 만드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동영상 촬영 성능이 궁금해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 출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니는 휴대성이 간편해서 아이패드 프로를 보유한 유저라면 서로 간의 동기화를 잘 활용해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6.7인치 대형 디스플레이에 끌리더라고요. 요즘은 워낙 스마트폰이 대형화되는 추세라 6.7인치도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그립감과 고급스러운 스테인리스 스틸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끌리는데요. 용량도 128GB는 너무 작을 것 같고 256GB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이런 구성으로 구입하려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128GB 기본 모델만 하더라도 149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쉽게 지갑을 열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여러 번 고민 끝에 구입 결정을 해도 몇 번의 마음이 바뀔 것 같은데 이런 부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기기값 할인 최대 30만원이 가능한 폰디다스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자급제 폰을 구입해 개통하려 마음먹었던 분들이라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쿠폰 같은 것을 녹인다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실제 개통하려면 일정한 요금제 가입은 필수입니다. 아이패드 와이파이 모델처럼 달랑 기기 하나만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려는 분들은 없겠죠. 기본적으로 통화되어야 스마트폰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폰디다스에서 예약 후 출시까지 기다리면 오프라인 매장을 포함해 여러 사이트와 비교해서 메리트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통신 3사를 포함해 알뜰폰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기기 변경을 포함해 모든 가입 유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요금제의 경우에는 5에서 10만원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본인이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면 사전 예약이 끝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좋은 조건의 사이트 혹은 오프라인 매장을 발견했다면 언제든 취소도 가능하니 큰 부담 가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절차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기기값 할인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겠죠. 아이폰 12 프로 맥스 128기가 기본 용량을 선택했다고 가정했을 때 149만원 마이너스 30만원 하면 119만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기본으로 증정되는 사은품으로 이번에 애플에서 빠진 아이폰 정품 충전기와 케이블, 방탄필름, 투명 케이스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라 추가적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기본으로 제공되니 비용적인 세이브가 이뤄지겠죠. 여기에 더해 추첨으로 아이폰 12 기기값 전액 지원이나 50% 12개월 요금 지원도 당첨이 되면 가능하며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에어팟 프로, 애플워치 3도 증정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폰디다스 아이폰 12 프로 맥스 사전 예약 페이지 가장 아래쪽에는 신청자들의 간단한 댓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괜찮은 조건이라 많은 분들이 신청을 완료한 상태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출시일에 제품을 배송받는다면 그냥 오픈해서 사용하지 말고 본인이 운영 중에 있는 SNS 채널에 간단한 사용기라도 올린다면 최대 2만원까지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솜씨가 좋건 좋지 않건 상관없이 간단하게라도 후기를 작성한 후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메리트라면 최대 30만원까지 기기값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을 자주 하는 유저라면 프로맥스의 극강 카메라 성능을 체험해본다면 새로운 영상 세계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들보다 빠르게 출시일에 맞춰 제품을 받아보고 싶다면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